사고 난 게 아니네. 명절 귀성길 못지않은 차량 행렬에 교통정령까지 등장. 차 안에서 무언가를 주고받는데 하나 드릴까 둘이 드릴까요? 하나요. 하나 종이봉투에 담긴 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이 많은 차들이 줄지어 기다리는 어? 것일까? 밤액인가? 네, 안녕하세요. 여기 혹시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? 드라이버스로 보입한 데시는데? 드라이버스로가 뭐예요? 차로 가, 이제 차용 승차한 상태에서 판매. 아 진짜요? 아하, 패스트푸드를 살 때처럼 간편하게 차에서 내리지 않고 물건을 살 수 있는 드라이버스로 판매죠. 네, 그런데 뭘 팔기에? 뭐 얼마나 대단한 고기길래? 와. 김피디를 놀라게 한 고기의 정체. 봉투 안을 가득 채운 건 바로 먹음직스러운 제철 화로회 도시락. 도다리구만. 자세히 보고 싶어요. 근데 이 도다리가 몇 시간 기다릴 만큼. 봄철 도다리 회지라 또 원가를 파지라.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동참을 하지. 드라이브스로 즐기는 화로회. 진짜 인기가 많긴 많나 보다. 아니 그 드라이브스루 횟집에 등장해 신선한 회를 맛보기 위한 차량 행렬은 그 끝을 모르는데. 회 둘이 얼마나 돼요? 글쎄 어제는 2.5kg 갔다는데. 와 엄청나네요. 그렇다면 직접 긴 줄의 끝으로 이동해 봅시다. 어디까지 가야 돼요? 평균 대기 시간 1시간. 700여 대의 차를 지나 제어본 줄의 거리는 대략 2km. 이번에 눈코 뜰 새 없이 본전 판매 현장에 김PD 투입. 판매전 단역은 필수. 외식 한번 하기 어려운 요즘 길거리에 등장한 드라이브스루 횟집은 그야말로 운전 성실. 한 개요? 네, 회 한 개요. 예, 한 개 맞아요. 그냥 한 개 맞아요. 어쨌든 이거 드라이브 스루 해보니까 어때요? 좋네요, 빨리 받아서 가니까. 아, 그래요? 네. 좋은 시스템이구나. 네. 두 세트. 얼마일까요? 4만 원. 4만 원 받아도 딱 맞죠?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이렇게 회를 이렇게 차 안에서 사는다는 그 자체가 좀 새롭고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네, 그래서 안 내려도 꽤 되니까. 꽤 오랜만에 나왔죠. 바깥 바람 잘 못 쐈었는데 봄이고 드라이브 스루도 있다고 그러고 회도 좋아하고 하니까 겸사겸사 그렇게 해서 나왔어요.